네, 94페이지요. 대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대리가 두 문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세 문제까지 갈수 있겠네요. 크게 대리는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유권 대리, 반대말은 뭐다? 무권 대리입니다. 그래서 책 순서가 특히 무권 대리는 이게 1번 불확정 무효입니다. 불확정 무효가 되고요. 유권 대리는 정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4번 확정 유효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이 무권 대리부터 먼저 꼭 끝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이제 광의의 무권 대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무권 대리도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키를 갖고 본인이 키를 갖고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하는 겁니다. 본인이 키를 갖고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게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입니다. 광의 무권을 만다 좁으는 거죠. 협의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 그다음에 협의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추인하겠다 그러면 효과가 4번 됩니다. 확정 유효가 돼요. 근데 추인을 거절하겠다 이렇게 혹시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2번이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혹시 본인이 키 갖고 추인을 혹시 뭐 하더라도 거절하더라도 역공할 수가 있는 경우 있거든요. 역공, 역으로 공격해서 뒤집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상대방이 역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키를 가지고 책임지시오라고 공격할 수 있는 것이 표현 대리가 됩니다. 그래서 협의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면 문제가 없는데 추인을 거절했을 때 역공해서 자 이것을 4번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럼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 그럼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이 협의 무권 대리를 제일 먼저 정리를 해 놓으세요. 반드시 나오는데 이건 조문만 알아도 다 맞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이게 제일 먼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셨어요? 네, 표현 대리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 대리란 말이 있고,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있고, 129조 대리권 소멸 표현 대리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를 섞어 낼 수도 있고, 많이 나, 이, 여기 126조를 좀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까지 갈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 이건 유권 대리는 대리 삼면각입니다. 갑하고, 그 다음 뭐요? 을하고, 병하고, 그러면 갑이 을한테 뭐 주고요? 네, 대리권 준 관계가 있고요. 그러면 을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병하 가서 계약을 해야 되겠죠. 대리 행위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리권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계약하고, 그러면 돈 달라, 물건 달라. 이거는 대리 효과. 이렇게 삼면 관계가 딱딱 들어맞게 돼 있죠. 그래서 유권 대리는 내용이 좀 많겠죠. 근데 어차피 그것도 한 문제예요. 근데 양이 좀 많으니까 순서를 이거부터 먼저 좀 캐는 게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가 있습니다. 을이 계약해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을 2를 내세워서 가서 이렇게 계약 체결타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리인이 반복됐을 때 이런 자를 우리가 복대리라고 해요. 무슨 대리요? 복대리. 그래서 네 가지 제목이에요. 여기 협의 무권 대리, 그다음 뭐예요? 표현 대리, 그다음 여기 무슨 대리? 복 대리. 전체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좀 포인트를 잡아서 공부하세요. 자, 먼저 여기 대리 삼면각이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앞에 서설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97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97페이지에 몇 페이지요? 97페이지에 보시면 결국 모든 결론은 거기 가로 3번 유권 대리와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 있죠? 여기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자, 페이지 넘겨볼게요. 99페이지 가시면 자, 대리권 발생이 있습니다. 요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 네, 거기 보시면은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법정 대리는 부탁받지 않는 대리인이고요. 임의 대리는 부탁받은 대리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는 것은 뭐냐면 수권행위라는 단어겠죠. 그 부탁을 갖다가 법률로 고친 말이 뭐다? 네, 수권행위라는 거. 그러니까 수권행위 있는 대리가 임의 대리고 수권행위 없으면 법정 대리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 대리권이 발생했습니다. 뭐 법적 성질은 단독 행위로 보시면 돼요. 법률 행위고. 네, 나머지 끌지 마세요. 그다음에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범위. 자, 순서 한번 해봅시다. 자, 대리권이 발생했습니다. 대리권. 일반적이니까 무슨 대리가 있고요. 법대가 있고 임대가 있으면. 그죠? 부탁 없는 대리가 무슨 대리고? 법대요. 부탁 없는 대리가 이거죠. 이 부탁을 고친 말이 뭐예요? 수권행위. 대리권, 수권행위는 대리고 없는 대리가 법정 대리죠. 그럼 발생했으면 범위가 있겠죠? 범위. 그죠? 법대는 당연히 뭐예요? 여기 뭐 법률. 법률 규정에서 범위가 결정되어 있을 것이고, 임의 대리는 여기 수권, 행위에서 결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범위. 다만, 이 수권행위는 있긴 있지만, 범위가 혹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뭐 하자는 경우?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때 둔 것이 101페이지에, 101페이지에 그 보충적 규정이 있다는 것, 118조. 참조해 두시면 됩니다.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을 때 쓰는 조문 118조. 네, 거기 보전 이용 관리를 갖다가 보전 이용 계를 갖다가 관리행위라고 그래요. 관리행위는 할수 있는데 미안하지만 네, 처분은 안 되겠죠. 관리도 보전은 현상 유지니까 이건 뭐예요? 네, 무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이용하고 계량은 자칫 잘못 이용 계량하면 성질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그냥 118조 조문을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편 읽으시면 거기 디귿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있죠. 그걸 잘 기억하세요. 디귿을 잘 기억하세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허용되지 않은 경우 있습니다. 예금을 주식으로 바꾼다. 은행 예금을 찾아서 개인에게 빌려준다. 농지를 택지로 만드는 행위. 자, 이런 것들이 본인한테 대박이 될 수도 있고 쪽박이 될 수도 있겠죠. 대박 쪽박 관계 없습니다. 성질을 변질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디귿을 잘좀 정리하세요. 다음 우측 가서 대리권 발생했고 범위가 있고 대리권이 제한을 받습니다. 일정한. 자, 거기 보시면은 자기계약이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쌍방대리가 있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있습니다. 이것들은 충돌이라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을 막자. 자,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으니 허용되는 경우. 자, 첫 번째는 이해 충돌이 없는 거 본인이 알았다 허락한 경우. 두 번째는 본인 허락 관계없이, 자, 거기 보시면,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채무이행이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주의할 것은, 부득이한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뭐한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는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허용된다는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가 쌍방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없습니다. 본인 허락, 채무 이행. 채무 이행도 충돌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다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다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 그래서 다툼이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거기 대물 변제, 대신 물건 변제한다든지 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 구채무 소멸, 신채무 합의. 자,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가능해요. 그래서 페이지 103페이지, 103페이지에 디귿. 디귿을, 103페이지에 디귿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잘좀 기억해 두세요. 또,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확정무효는 아니고요. 예, 무권 대리로 간다는 것.
104페이지 갑니다. 각자 대리가 있습니다. 각자 대리. 자, 대리인이 여러 명 있을 때, 대리인이 복수예요. 수인 있을 때,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무슨 대리가?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아셨습니까?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 규정에 있거나 법 규정이 있거나 또는 뭐죠? 자, 본인 뭐가 있으면 지시가 있게 되면 예외적으로 공동 대리가 될수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이 각자 대리가 원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 대리가 원칙 아니에요. 참고 사항이고요. 자, 대리권 남용은 생략하고요. 105페이지 대리권 소멸입니다. 자, 발생했으니까 이제 대리권이 뭐요? 소멸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소멸. 자, 소멸에서는 법대 임대의 공통적 소멸 사유가 있고, 공통. 또는 법대는 없고, 법정 대리는 없고, 임의 대리의 특유한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특유. 자, 공통적 소멸 사유는 첫 번째가 본인이 사망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대리인 된 이후에 이 말이 생략돼 있어요. 된 이후에 자,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고요. 뭐한 경우? 사망한 경우 또 대리인이 거기 성년 후견 개시 받은 경우. 무슨 개시요? 성년 후견 개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리인 파산입니다. 처음 대리권 줄 당시 성년 후견 개시도 관계없고요. 파산된 자도 대리권 될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은 뭐가 된 이후에? 대리인 된 이후에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성년 후견 개시나 파산한 경우죠. 그리고 사성파라고 합니다. 무슨 파? 그래서 칠성파가 아니에요. 칠성파가 아니고 누구다? 사성파입니다. 주의할 것은 한정 후견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후견은? 아닙니다. 그래서 페이지 100몇 페이지죠? 106페이지 가시면 맨 꼭대기에 디귿 조심하셔야 돼요. 106페이지 디귿. 대리인 된후 대리인의 무슨 개시는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무슨 사유가 아니다? 소멸 사유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임의 대리의 특이한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임대 특유.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대리권이 갑이 을을 갖다가 고용했습니다. 고용 계약을 해서 영업사원으로 고용했어요. 영업사원. 영업사원한테는 숙권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숙권에 붙어 있는 거겠죠. 그러면 영업사원 대리권을 뺏는 방법은 뭘까요? 영업사원의 대리권을 빼앗았어요. 대리권을 빼앗아 보세요. 대리권을 빼앗아 볼 것. 첫 번째, 고용계약을 끝내는 겁니다. 무슨 계약이요? 그래서 이 고용계약을 갖다가 어렵게 표현한 게 뭐냐면 원인된 법률관계라서 뭐라고요? 원인된 법률관계. 고용계약을 뭐 하게 되면 종료시키게 되면 밑에 숙권행위가 자동 날아가죠. 두 번째는 이 사람 영업 능력이 있을 때는 당분간 뭐는 그대로 두고 이걸 종료 안 시키고 고용계약은 그대로 두고 고용계약은 그대로 두고 잠시 숙권행위만 처리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아예 원초적으로 뭐를 끝내거나 고용계약을 끝내서 완전 끝내는 방법도 있고 영업 능력이 있으면은 사고 쳤을 때는 당분간 고용은 하루 두 대. 당분간 영업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를 뭐 하거나 종료하거나 또는 숙권행위 철회 있죠. 그럼 요두 가지는 법대에서는 없는 얘기예요. 오직 어디서만?
임의 대리에만 특이한 소멸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권 행위가 붙어 있는 원인된 법률 관계가 있을 때 대리권 뺏는 방법은 원인은 법률 관계를 끝내서 모든 걸 끝내거나 원인은 법률 관계는 그대로 두고 뭐만 수권 행위만 뭐해도 철회해도 좋다. 그래서 임의 대리의 특이한 소멸 사유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자, 거기에 대리권 이약입니다. 뭐에 가는 거? 대리권 이약입니다. 발생했고요. 자, 그 다음에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행위. 무슨 범위 내에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하면 되겠죠. 그럼 행위할 때는 대리인이 가서 계약하지만 누구 이름도 나타내야 돼요. 본인 이름도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매도인란에 뭐라고 써야 될까요? 갑의 대리인을 써야 되고 매수인란에 뭐 할까? 병. 그러면 을하고 병이 계약을 하지만 매매 계약을 하지만 이 본인 이름을 나타냈어요? 나타냈어요? 나타냈습니다. 이 본인 이름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게 본인 이름이거든요. 이거 나타내는 뭐라 한다? 나타날 현자, 이름 명자 뭐다? 현명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나타내게 되면 효과가 일로 이렇게 직접 간다는 얘기입니다. 효과. 그래서 여기 현명이라는 거, 현명, 본인 위한다는 것은 효과가 갑으로 간다는 얘기지. 본인 이익을 위해서란 뜻은 아닙니다. 현명 결과 본인한테 이익이 될수 있고 아니면 뭐요? 불이익이 될수 있다. 대박 쪽박은 나중 문제예요. 본인한테 효과가 간다는 얘기고. 네. 그러면 우측 가시면은 현명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이름 안 적으면 효과가 어디로 가요? 대리인.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거 현명주의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109페이지 보시면 뭐 있어요? 거기 상행이란 말 있어요. 상법상 법률행위를 뭐라 한다? 상법상 법률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줄임말이 뭘까요? 여기 상자 붙이고 뭐다? 행위자입니다. 무슨 행위요? 상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행위는 거래가 계속됩니까? 안 됩니까? 계속되죠? 빈번해? 빈번하지 않아요? 빈번하죠? 그래서 뭐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누구 이름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 본인 이름을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한다? 비현명주의다. 무슨 주의요? 자, 민법상 법률행위는 뭐 해야 되지만 민법상 대리행위를 할 때, 그죠? 민법상 무슨 행위를 할 때는 대리행위를 할 때는 뭐고? 이건 당연히 본인 이름을 나타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현명해야 되지만 상법상 법률행위를 대리할 때는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어요. 상인들은요 절대 손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상행위는 뭐다? 비현명이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다음 109페이지 밑에 이제 대리행위의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 이 계약에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누구? 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누구지 아니다. 행위 하자가 있으면 을 기준이에요. 그러나 단 효과는 어디로 가요? 갑한테 갑니다. 그러면 이게 헷갈리면, 자, 이중 매매를 가져와 볼게요. 자, A가 맞을까? A가 할까요? A가 할까요? 갑을, 병을 할게요. 병이, 자, A한테 팔았어요. 첫 번째 매매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병이 두 번째 매매를 합니다. 을하고. 무슨 매매요? 그럼 여기 갑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에요, 본인. 대리인입니다. 그럼 대리인이 두 번째 매매 만약에 뭐 했으면 적극 가담했어요. 그럼 본인은 아무것도 몰라요. 본인은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그래서 이 토지가 일로 왔단 얘기예요. 등기가 넘어왔단 얘기예요. 등기가. 그러면 적극 가담했으니까
이제 A 입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A 입장에서는 대리인이 뭐 했으므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이직 매매는 뭐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위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에서 갑 입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갑은 나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예? 이직 매매는 뭐다? 유효다.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유효라면 취득한다는 얘기고 A는 무효라면 갖고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현장에서 계약한 사람은 누구기 때문에 을이니까 누구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 주장이 맞는 거예요. 이 주장이 맞죠. 따라서 설령 본인이 몰랐다 할지라도 이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으면 이직 매매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니고 이 사람 주장은 틀렸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판례 있을 거예요. 110페이지. 판례 있죠? 별표해 두시고 한번 읽어 볼 것. 거기 읽어 보세요.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이 있습니다. 대리인은 무슨 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요거는 미피피 대리인 될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본인 갑이 있고 자 미성년자를 대리로 선임했어요. 그럼 대리인 선임한 을이 병화호텔 가서 계약을 했어요. 자 대리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좋죠? 이 대리권이 무슨 대리예요? 유권 대리죠. 무슨 대리요? 유권 대리입니다. 을이 범인에 의해서 병하고 계약합니다. 매매 계약합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 갑의 대리인 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매매는 몇 번입니까? 이건 4번이에요, 4번. 4번 뭐죠? 확정유죠. 그럼 효과가 이리로 간 거죠. 이 4번 돼 있는데 갑이 새삼스럽게 다시 지가 선임한지 을의 모를 문제 삼아서 을의 미성년을 문제 삼아서 갑이 뭐할수 없고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을도 자신의 미성년으로 뭐할수 없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보호하려고? 병을 보호하고 있어. 그러니까 117조의 뜻은 몇 조의 뜻은? 117조 조문의 뜻은 본인도 그걸 뭐할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그다음에 대리인 자신도 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권대리로서 확정유효가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뭐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도록 해서 누구를 보호하자? 상대방을 보호하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몇 조가? 117조. 그럼 117조는 이렇게 결정하세요. 미피피 대리인 가능. 단 정신줄 있을 것. 미피피 행위 능력 없는 자,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수 있다? 대리인 될수 있다. 단 뭐는 있을 것. 정신줄은 있을 것. 네,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1페이지에 3번 있죠. 그러나 대리는 적어도 정신줄,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파일 넘기셔가지고 대리 효과 있습니다. 뭐, 정상이면 다 정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법률 행위 효과가 직접 가는 겁니다. 건너 건너가 아닙니다. 효과가 본인한테 직접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114페이지 복대리 보겠습니다. 무슨 대리요? 네, 복대리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또 틀리면 안 됩니다. 복대리. 그냥 글자에서 바로 설명드릴게. 복자가 뭐의 약자일까요? 네, 반복된 대리인이죠. 그럼 위에 누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대리인이 반복된 대리인이에요. 그럼 최초의 대리인이 가서 상대방하고 하는 게 뭘까요? 대리 행위죠. 네? 무슨 행위요? 대리 행위랍니다. 대리 행위는 현명한다 그러죠? 뭐 한다? 현명.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응? 본인 이름으로 갑의 대리인을 해야 되겠죠. 복대리인도 상대방하고 가서 뭐 하는 걸까요?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무슨 행위하는 거다?
대리행위하는 겁니다. 대리는 누구림 합니까? 누구림으로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대리에서 대리인 요 사이가 뭘까? 요 사이가 뭘까? 요게 복대리 선임하는 행위예요. 이게 무슨 행위다? 이게 여기 복임행이에요. 대리 여기 내라는 게. 요건 누구림 한다. 누구림으로 요거는 누구림 하는 거예요? 대리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본인이 있을까 없을까? 본인 대리인 갈 때는 대리행위. 본인 딱 가서 복대리인도 대리행위죠. 다만 어디서 어디로 내려갈 때 대리인에서 복대리인 넘어갈 때 여기가 무슨 행위라는 거? 복임행위.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대리인의 무슨 행위하고 대리인 무슨 행위하고 복임행위 조심할게 무슨 행위다? 그래서 대리인이 복임행위 할 때는 누구 이름 하는 거고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무슨 행위는 본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뭐 한다?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설에서 의 1번, 2번 꼭좀 비교해 두셔야 됩니다. 개념 파악이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복인권 책임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법정 대리부터 치고 들어가면 될 거예요. 자, 법대는 자, 언제든지 복대리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 복대리 뭐할수 있는 거예요? 선임 가능하지요. 법정대리 본인은 미피피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는 책임 문제로 들어가면, 법대의 책임 문제로 들어가면 당연히 전적인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과실 유무 따지지 않고 전적인 책임을 지는 게 맞고요. 단, 책임이 좀 경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책임이. 자, 이건 이제 부득이한 경우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선임하는 경우는 선임 감독상 책임, 과실 책임으로 간다는 거. 과실 책임. 이게 뭐냐면은 이제 거기 임의 대리의 선임 감독상 책임.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은 무슨 책임으로 가고요. 책임은 무. 과실 책임으로 갔다가 무가 떨어지면서 유과실 책임으로 간다는 거. 요거 하나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밑에 122조 책임 두 가지가 있다는 거꼭좀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임의대리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116페이지에 자, 조문다지기에 123조 1항 복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를 대리한다? 복대리는 대리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굴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하는 거니까 대리행할 때는 뭐 해야 된다? 현명해야 돼. 그래서 밑에 가로 2번에 1번 체킹하세요. 2번에 1번, 가로 2번에 1번.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대리의 일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즉, 뭐에 따라서 현명주의에 따라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해야 하고 그 밖에 대리행위의 하자 등은 복대리에서 그대로 뭐가 된다? 적용된다는 거죠. 네, 복대리에서는 이 개념 파악을 정확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틀릴 거야, 복대리. 복대리, 대리인의 대리행위와 대리인의 무슨 행위? 복임행위를 헷갈리지 말 것. 네, 잠시 쉬었다가 묵권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